딱 그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이어서 그리면 되거든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꼭지점 활용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는 거는 추가로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분점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이제 그려주시고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연장 EX 기능 배운 거 있잖아요. 연장시켜주시고 EX 기능이나 EX 기능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LEN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중심선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지. 점수 치수기입은요, 여기 선형 치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치수를 이제 끝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5mm만큼 치수 뽑아주셔야겠고, 근데 여기 지금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겠네? 아이고, 여기는 좀 애매하다. 보조선 그리기가. 그러면은 선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선 잡기가 불편하네. 105mm가 안 나올 거예요. 거기 좀 트림이 내가 잘라져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할게. 원 하나 그려놓고 그럼 이제 105가 나와야 되거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찍혔어. 잠깐만, 저 원이 잘못 찍혔나?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림이 좀 틀어져 있던데. 아니, 그건 상관없죠. 딴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여기 지금 105가 나왔잖아요. 이 105에 앞에 그 파이를 붙여줘야 돼요. 파이. 파이는 어떻게 붙여주시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5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이를 넣어주시는데 파이 넣어주는 방법은 %%C. %%C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C를 더블 클릭하시고 %%C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 파이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파이 넣어주시고, 요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기는. 요거 아니면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거 원은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 지우시면 돼요. 요거 원 따로 지우시면은 치트키 파는데 문제없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원도 똑같이. 제가 뭐 그릴 때 중심점을 제대로 못 찍었나 봐요. 이거는 좀 양해 좀 구합니다. 이거 그릴 때세 개의 원이 중심점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두 번째 방법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문자 형식 보시게 되면, 문자 형식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골뱅이라고 있어요. 골뱅이 그림. 이 골뱅이 그림에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여기 세 번째 지름이라고 써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선택하시면 또 파이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파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넣는 방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원이죠. 마지막 원은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 퍼센트 퍼센트 C 또는 골뱅이 이용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죠? 선형 치수 이용하셔가지고 치수 기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나란히 기입하실 때는 여기 잠깐 보세요. 한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으신 다음에 치수를 조절할 때 세 번째 위치는요, 여기 이 첫 번째 그려진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위치를 찍어주시면은 이게 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치수 기입하실 때 예를 들어서 1차는 이렇게 그려놓고 2차는 뭐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그리실 분들이 가능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을 치수 기입하실 때는 그 전에 이제 치수 기입해 놓은 위치 거기를 찍어주시면은 나란하게 정렬이 돼서 치수 기입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각도. 각도 넣어주시면 돼요. 각도는 45도. 여기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